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를 방문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생겼죠? 알타리 김치. 저거요. 특별한 김치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사는 그런 알타리. 그게 뭐냐. 저게 겉잎이 노랗거든요. 저렇게 며칠 한 이틀 지난 거 노래진 거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살죠. 알뜰 주부들이 사는 특별한 알타리무. 저렇게 노란 게 많아요. 아주 노란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 거는 따로 모아서 시래기 된장국을 끓입니다. 철분제 비타민제거든요.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좋죠. 열량이 낮아서 총각무에다 자주 먹으면 비만인 분들도 살찔 걱정이 없답니다. 저렇게 따는 것을 두 가지 분류로 따내서 모아서 이제 된장국도 끓여서 먹었거든요. 저렇게 털만 따고 긁어내지 말고 저기 까만 부분만 따내시고 이렇게 바로 노래지니까 김치 담는 중간에 저렇게 삶아서 물 넣고 그냥 삶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삶아서 3, 4분 정도 삶아도 돼요. 3, 4분에서 5분 삶아갖고 담궈놓고 그리고 요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김치를 씻고 하는데요. 이거를 씻을 때 수세미로 하나하나 씻으면 돼요. 그래서 잘 씻어서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영양 성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니코틴을 중화하는 해독 작용을 해줘요. 담배 피는 분들요. 자주 드시면 좋고 노폐물을 내보내주고 이뇨작용, 소염작용이 있어 혈압을 내려주고 담석을 용해하는 효능이 있어서 담석증을 예방해줘요. 우리 담석증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뿌려주면서 소금을 간을 해줘요. 저렇게 이파리에는 중간에 한두 번 정도만 뿌려주면 됩니다. 저렇게 두꺼운 것만 큰 것만 반 갈랐어요. 처음부터 전부 다 사각으로 십자로 갈르지 말고 저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맛이 다 빠져나가니까 단맛이 그렇게 이렇게 절궈 놓으시고 이제 양념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량이 낮으니까 비만인 분들은 알타리 이 무김치를 자주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 오이하고 같이 드시면 영양을 파괴한대요. 오이에는 아스코릴비나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비타민C 분해 효소가 나와서 무의 비타민을 파괴한다고 하네요. 함께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혈액순환 촉진, 어혈을 풀어주고 기후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지만 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작용을 하니 오후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분은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이하고 오이김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같이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쵸? 저렇게 양념을 이제 다 절궈가지고 절궈 놓고 양념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전 찹쌀풀을 써가지고 하는데 찹쌀풀 3스푼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뜨거울 때 넣으면 매운 기를 가신대요. 그래서 반 정도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하고 이제 김치 담을 때 반을 넣어서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양념을 다 섞어서 양파도 하나 넣고 그리고 쪽파도 썰어서 넣는데 쪽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대파만 있다 그러면 대파만 넣어도 돼요. 근데 쪽파가 알이 탱글탱글 들어있어 하고 저게 아주 맛있게 생겼죠. 근데 저런 거 쪽파김치 담으면 좀 이렇게
매운 성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익으면 맛있어요. 저렇게 해서 이파리는 좀 길게 썰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버무렸을 때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올리고당을 조금 넣습니다. 올리고당을 넣고 설탕을 안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이 양파를 넣으면요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꼭 넣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쪽파를 넣어서 그러나 저 알태기가 있는 거를 네, 너무너무 양념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무가 맛있어. 무가 또 중요한 건 핵심은 그렇죠. 그래서 알타리 무를 자주 드시면 좋아요. 저건 뭐냐면 생강청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있으니까 없으면 그냥 생강만 넣으면 돼요. 저는 생강청으로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념을 다 섞어서 준비한 다음에 넣고 버무리면 끝나요. 예, 잘 조화되게 저를 버무린 다음에 파 이파리는 나중에 넣습니다. 어우, 그런데 지금도 막 먹고 싶네. 제가 이거 담은 지가 한 일주일 다 돼가는데요. 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밖에 없어, 벌써.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어우, 맛있겠다. 아침에도 먹었는데, 근데 또 먹고 싶네. 여러분, 알타리 맛있게 담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총각무라고도 하고 총각김치라고도 하고 알타리무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를 잘못 사면은요 맛이 또 좀 이런 맛이 안 나요. 제가 밥을 먹는데 바로 다 먹었고 버무는데 약간 매운맛은 먹으면은요 바로 먹으면 맛이 별로거든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밥을 반 그릇 퍼서 먹었는데요. 또 반 그릇 또 퍼먹었어요. 밥 먹은 지 두세 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유, 그래갖고 저 요즘에 살쪘어요. 아, 저 살이 많이 너무 날씬하다고 살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요즘에 그냥 더 그냥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드시고 싶으신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알타리 김치 먹여드릴게요.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행복인생 건강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 이름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